네,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안 바꿔도 될것 같아요, 근데. 1코가 안 나오지만, 1, 2, 3코 다 있기 때문에. 얘도 도발이 있어서 좋거든요. 지금은 할게 없죠, 그럼 턴 종료. 인사 한번 해드려야죠, 인사. 반갑네, 친구. 반갑네, 친구. 반가워. 동전 한 입을 썼군, 친구. 요정용을 냈군, 친구. 그런 요정용은 마법사나 써야 되는 게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한다네, 친구. 요정용 무섭다. 난 도템을 내겠네, 친구. 도발이라네, 친구. 자네도 도템이나 내시게. 도끼를 썼군, 친구. 요정용으로 날 때릴 셈인가? 강력한데. 이번에는, 타우렌 전사는 좀 그렇고. 토템을 내는 수밖에 없겠네, 친구. 요정용이 강력하구만. 벌써 6이나 때렸네, 친구. 도발을 하겠네, 친구. 와, 야, 잘한다, 잘해. 대박. 진짜 잘한다. 좋아. 야, 잘하는데. 훌륭한데? 골렘을 내겠네, 친구.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보세. 사수를 쓰진 말아주게. 그 다음에, 이교도 지도자. 염토템. 자, 이제 뭘 낼까? 내가 비록 체력이 7이나 당했지만, 저거는 공격력이 2밖에 안 돼서 그렇게 큰 위협이 될것 같진 않은데. 일단 도발할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도발을 해주고, 턴 종료.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야. 피를 볼 시간이군. 아마니 광전사는 남는군요. 게다가 얘 경로니까. 토템도 잘 떴고요. 좋았네요. 이번에 내 카드가 없다. 이거 지겠는데? 그래도 얘 내야 돼요. 이걸 내야 돼. 안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교도 지도자를 하나 내. 턴 종료. 카드를 적어도 하나는 뽑을 수 있겠죠. 토템 소환. 굴. 돼지 충격. 와, 침묵. 야, 돼지 충격. 와, 장난 아니었다. 잘한다. 난 토템의 힘밖에 쓸게 없어. 이제 거의 망했어. 거의 망했어요. 일단 생각해보자. 만화의 토템을 내고. 그 다음에 광포한 늑대 우두머리를 내고, 그 다음에 토템을 내고,
그 다음에 토템에다가 토템의 힘을 부여하고. 자, 버팅기기로 가보자. 사술. 아, 침묵의 2피해. 아, 무섭네요. 하나 부수고. 도템 소환. 어, 좋은데. 야, 얘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답은 없어. 좋아, 생각을 해보자. 좀 어려운데 사술로 얘를 없애면 되니까. 근데 얘 도발 능력이 있는 걸로 바꾸는 거라서 사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토템의 힘이 중복이 되나? 토템의 힘이 중복이 된다면 가능성은 있어. 자, 아무튼요, 사술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질풍 줘요. 얘한테 질풍 주고요. 그 다음에 강화시켜. 강화시킨 다음에 얘로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턴 종료. 굴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네요. 지금 굴이 지금 때려도 되게 아파. 굴이 그냥 쳐도 되게 아파요. 문제는 저쪽이 카드를 뭘 갖고 있느냐는 거지. 천성의 보호막. 돌진 얘 죽일 거야. 아, 근데 못 죽인다. 아, 그거 잡는구나. 그것도 못 잡았네. 어, 됐고요. 일단은 무조건 얘를 잡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얘를 잡아줘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내야 돼요. 용매. 용매 내야 되고, 어, 토템 내야 되고요. 토템 내야 되고, 토템에 힘 써주고요. 어차피 카드 남은 것도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지의 무기를, 어, 얘한테 넣어주는 게 좋겠지. 아니지! 아, 얘한테 넣었어야지. 얘가 질풍인데. 그래도 뭐 할 수 있나. 4니까 4로 때릴 수 있는 거. 일단 얘가 좀 위협이야. 아, 천상의 모험막이 있었잖아. 아,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었네. 끝난 거 같죠? 끝날 거 같죠? 그러니까 얘 질풍인데 얘를 안 했네. 칭찬. 막판에 칭찬해줘야 돼요. 한번 던지면 탈락. 좋아, 한번 던지면 탈락. 자, 지금 1승 2패죠. 1승 2패. 적절한 상대. 어, 말퓨리온이다. 그 상대는 말퓨리온.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게. 대자연 수호 좀 하지 마시죠. 일단 사술 필요 없어. 어, 비룡은 갖고 있을래. 알렉 스트라치. 알렉 괜히 뽑았어. 누가 알렉 뽑으라 그랬어. 아, 진짜 알렉 스트라자 추천한 사람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턴 종료. 일단은 토템 소환. 좋아요. 일단 초반에는 토템을 많이 소환하면서 일단 이 손안에 있는 카드가 많아야 돼요. 오케이.
도템 소환. 그래야 4코 때 얘를 냈을 때 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지금 1인데 6장이 5장이 되니까 9 올라왔네요. 자, 굴이 위협이야. 아직 누더기 골렘은 낼 수가 없고. 일단 아직은 토템 뽑아도 돼. 토템 뽑아도 돼. 아직은. 카드를 모아. 4가 되죠. 그걸 때리나? 5가 됐죠. 좋아요. 공격력 1로 치겠죠. 좋아요. 난 이제 6장이 됐지. 6장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사수를 쓴다. 그 다음 토템 뽑아. 난 그냥 토템이야. 영웅으로 때리고, 네, 나머지로는 본체들. 어, 좋아. 좋구만. 과연 훌륭한 실력이야. 이번에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황혼의 비룡을 냅니다. 때가 왔죠. 체력 8. 토템 뽑아. 토템에다가 토템의 힘. 좋아, 해보자. 자,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다음에 내가 7코지 마나힐 토템 나갈 수 있고, 마나힐 토템하고 아르거스 수호자 내면 되겠네요. 마나힐 토템을 깔고 그 사이에다가 아르거스 수호자가 들어가면 돼. 그러면 얘는 5-9짜리 도발 캐릭터가 되는 거죠. 좋아. 좋은 선택이었어. 자, 일단은 마나힐 토템을 놓습니다. 놓고요. 네, 아르거스 수호자를 여기다가 놓는 거야. 그 다음에 토템의 힘을 여기서 씁니다. 네, 그리고 얘는 잡아줘야죠. 네,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지금 한 방에 황혼의 비룡을 죽일 순 없기 때문에 얘도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발을 다 뚫을 순 없는 거죠. 설마. 야, 그건 좀. 아, 저런 선택을 하네. 피만 빼놓겠다. 좋아, 좋은 선택이야. 천벌. 동전 한 입? 오, 상당한데? 뭔가 화려하네요. 뭔가 화려한 느낌이었어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질풍부여. 얘가 도발 있고. 그러면 이런 거야. 4, 6, 2, 오케이. 일단 도발을 만들자. 도발을 만들고. 아, 이게 전투의 함성이라 들어갈 때만 도발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타우렌 전사를 낼 수밖에 없네요.
네, 낼 수밖에 없고요. 네, 얘로 뭘 잡아야 되는데 얘로 잡는 거는 이 두 마리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마리를 잡을게요. 자, 버팅기기만 하면 돼. 다음 턴에 알렉스트라자 나오니까. 일단 알렉이야, 다음이. 장난칠 시간은 없다. 실바나스. 죽을 때, 야, 쟤 죽이기도 힘들겠는데. 하, 일단은 알렉을 냅시다. 일단은 알렉을 낼게요. 얘가 지금 나한테 11 데미지. 알렉을 내면 11 데미지를 받아야 돼. 아, 애매하다. 11 데미지면 좀 아프다. 차라리 누더기 골렘을 내는 게 낫지 않나? 누더기 골렘 한 마리를 내는 게 낫겠는데? 왜냐면 얘가 뺏어가니까 무작위 적 하수인. 하수인을 지금 늘릴 순 없는 거야. 아니 아니야. 지금 하수인을 낼 순 없어요. 하수인을 빼앗길 순 없어요. 저거 분명히 얘가 이거 치고서 지가 자살하려고 했을 거라고. 다른 걸 내면 알렉을 낼 순 없었어요. 일단 얘가 죽고 나서 그다음 알렉을 내야 돼요. 천벌. 아, 본체 딜을 하는구나. 오케이, 좋은 선택이야. 멋진 선택이었어. 사술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사술이 안 나오네. 네, 됐고요. 지금은 알렉을 낼 순 없으니까 알렉은 내지 않겠습니다. 알렉은 내지 않고 버틸게요. 토템도 아직은 내지마. 뺏길 순 없어. 뺏길 순 없고요. 알렉이, 이게 실바나스가 굉장히 무서운 카드다. 야, 실바나스 진짜 센 카드네. 휘둘러치기도 센 카드다. 워. 칭찬 칭찬. 잘했어 잘했어. 이건 뭐 완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 잘했네. 아, 좋아요. 세 번 졌어요. 그래요, 보상이 뭘까요? 어, 이거 뭐야? 어머 어머, 나 이런 거 처음 봐. 네, 투기장이요. 흐아치야! 아이, 뭐야. 흐아치야! 오! 완료. 와, 팩을 주네. 아, 그래요. 투기장 다시 가도록 할게요. 제 데메, 요건 뭔가? 이열. 이건 희귀카드? 희귀카드 한 개. 아, 좋아요. 아, 마법사 카드 좀 줘. 나 마법사라고. 침묵 있네. 하피. 은빛 십자군 종자. 이거 좋더라. 희귀 카드. 사제. 아, 나 마법사인데 마법사 걸 안 줘. 투기장 얼마 드나요? 아, 150. 150. 오케이. 자, 그럼 대전에서 계속 등급전하고 있었으니까 등급전 한 판 더 해보겠습니다. 마법사 감을 잃을 것 같아서. 네. 초반 마법사 택트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이라! 상대는 스랄! 아, 내가 성공이네. 오케이.
아, 하필 나와도 이런 카드만 나와. 그러니까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턴 종료. 턴 종료하겠어. 여기 뭐 깨지고 이런 거 없나? 뭘로? 신폭은 나중에 아 신폭 써. 신폭 써. 그 다음에 인사해. 반가워요, 마법사예요. 자, 분해 기술자. 아, 염구가 나왔네. 다음에 반갑다고 염구 한 대 맞으시겠네. 어떡하면 좋아? 아니면은 도발을 해놔도 되고요. 어, 이런 게 있구나. 토템 소환. 어, 멋진 토템이군요. 코도 나왔고. 일단은 도발을 해놓고. 도발을 해놓고. 얘로는 한 대. 얘, 이거 때려놓지 뭐. 턴 종료. 사술! 어! 어, 좋았어. 3코짜리. 어, 좋았어. 어, 훌륭했어. 대단했어요. 어, 지금은. 지금은 일단은. 공격대장을 내고요. 어. 공격대장을 내고요. 공격대장을 내는 게 낫겠고. 그 다음에, 어, 얘로 L 치고요. 그 다음에, 얘로 L 치고요. 반갑다고 자결 한 방. 다음번에 물정이나 아니면 구르밭이 내야 돼. 도발이 떴네. 공격력 3짜리. 이 몇 코죠? 4코. 염구보다 염구 쓰자. 염구 쓸게요. 염구가 좋아. 염구가 좋고. 어. 네, 한 대씩 맞으시면 되겠네요. 한 대씩. 한 대씩. 어, 자결도 한 대 맞으시고. 어, 턴 종료. 어, 다음이 7코죠. 어, 7코면 와. 야, 센데. 7코면 일단 7코면 구르밭이 내야지 뭐 난. 어, 구르밭이가 제일 좋아. 구르밭이가 제일 좋고. 고르바시한테 때리고. 고르바시한테 때리고. 어, 지금 해야 될 거는 일단 얘는 죽여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얘를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도발 있는 애는 죽여선 안 되니까 쓰라를 치고. 그 다음에 얘만 죽이고. 그 다음에 얘로 얘를 때리고. 그 다음에 후위를 도모하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내가 8코지. 8코면 이게 5코짜리. 근데 변이 쓰기는 아깝다. 어, 땡큐. 굿. 어, 고마워요. 아 죽었네. 죽어버렸네. 아니 잠깐만, 자기가 더 맞은 것 같은데. 잠깐, 뭔가 이상한데. 본인이 더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어, 뭔가 이상했어요. 자, 지금 8코니까 지금은 뭘 내도 되는데. 물정 두 개를 내도 되고요. 물정 두 개를 내도 되고, 코도 낸 다음에 어, 얘한테 한 대 때려도 되고. 어쩌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도는 뭐 조금 이따 내도 되니까. 어, 투기장의 제왕을 냅시다. 어, 투기장의 제왕을, 아니야, 물정을 두 개네. 물정 두 개 내보자. 물정 두 개 내. 턴 종료. 턴 종료. 자,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쓰랄님. 쓰랄. 아, 얘가 지금 그게 있구나. 과부하. 아, 아닌가? 어? 왜? 그러면. 이건 어떨까?
이 퀘스트가 어디 갔지? 용암 폭발. 오피해. 도템 소환. 어허. 어, 얼보 생겼구요. 얼보까지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이거 이길 것 같아. 왠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코도 내고 자결도 괜찮고. 아니야, 투기장이 제왕 내고, 투기장이 제왕 내고, 얘로 이거 잡고, 얘로 이거 잡고, 다음 턴에서 만나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과부하가 걸렸어? 천상의 보호막, 오. 천상의 보호막, 오. 왜 저런 짓을. 아니, 왜. 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잠깐만. 9, 11, 14, 15. 아, 1이 부족해, 데미지가. 데미지가 1이 부족한데? 어떡하나? 데미지 1이 부족해. 아,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면. 좀 여유있게 갈까? 좀 여유있게 적에게도 희망을 주도록 하자고요. 일단 얼보를 써놓으면은 되게 신기하겠지. 얼보를 써놓으면은 저건 뭘까? 저 비밀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때려. 얘를 때리고 한 대 까. 그 다음에 얘를 때려. 그 다음 한 대 까서 턴 종료. 나는 여유를 부리겠다. 칼리번기. 야, 센데. 서리바람 서린. 토템까지. 내 비밀이 궁금할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내 비밀이 궁금할 거야. 분명히 궁금해. 자, 비밀이 궁금하겠지만 일단은 변이다. 안타깝다. 둘 중 하나는 죽을 것이다. 에이, 저게 터졌네. 그럼 너는 한 대 맞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한 대 맞는 거지. 다음 턴에 당신은 끝장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이거 나 다 써도 9코야. 민물하고 민물하고 도템. 그 다음 또. 아, 끝났어. 아이, 미안하다. 자, 일단은 363. 지금 이게 합쳐서 12니까 살 수 있을 거라고 설마 생각하는 거 아닐 텐데. 그잖아요? 일단 심폐지능 써봐. 나 멋있는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 염구 하나 나와라. 염구 나와라. 염구. 아, 염구가 안 나오냐. 아, 답답하다. 어차피 이겼거든요. 어차피 이겼으니까 신비한 화살 쏴. 아차. 한 대. 두 대. 아,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죽어라. 끝났다. 고맙대. 이겼습니다. 좋아요. 레벨업 14레벨. 아, 레벨업 안 됐네. 네, 세 번의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성공했고요. 어디 보자. 상정, 지금 100이 안 돼요. 90골드입니다. 그죠? 대전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저는 마법사 덱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마법사 덱으로 등급장 한 판 더 해보자. 한 판만 더. 투기장이 재밌는데, 투기장 마법사가 떴으면 좋겠어. 좋아요. 이번에는 어떤 상대가 걸릴까? 아마 적절한 상대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절한 상대. 제이라. 그 상대는 굴단. 굴단.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어허, 어우 좋다. 좋아. 어, 좋은 선, 좋은 시작. 환연복제는 어떨까요? 뭐랄까? 내가 아는 흑마법사들은 맨날 이걸로 자살하던데. 분내기 기술자는 어떨까요? 턴 종료. 그 다음 인사.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뭘로, 나 뭘로 이상해. 나 뭘로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어, 자살하기 시작했어. 아, 흑마법사. 카드를, 자기 피를 깎아가면서 카드를 뽑죠. 아, 전 그, 저거 볼 때마다 좀 웃기더라고요. 왜 저렇게 웃긴지 모르겠네. 자, 공격대장 내주고요. 네. 여기서 얘 죽이고. 그 다음에, 어, 초반들. 어, 초반들 해주고요. 어, 그 다음에, 어, 감사행하고. 좋습니다. 어, 상대방이 좀 여유가 있는데? 자, 어, 어, 돌진 있는 애. 하나 잡겠다 이거지. 부패. 어, 부패. 다음 턴에 얘가 죽는다 이거죠. 알았어요. 자, 불기둥 신비한 지는 얼음화살. 아, 센진 방패대가. 일단 미리 센진을 내놓는 것도 괜찮아. 아니면 얼음화살을 쏘는 것도 괜찮고. 신비한 지능으로 카드 뽑는 것도 괜찮죠.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얼음화살을 네임드한테 때릴 수 있나? 이렇게? 어, 되네. 어, 몰랐다 야. 어, 네임드한테 칠 수 있구나. 본체 때릴 수 있네. 좋은데. 턴 종료. 소환의 문. 어, 비용 감소. 동전한 일. 2코짜리 하나 내겠다는 건가요? 훌륭한데. 요. 아, 심포기 안 뜨네. 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신비한 지능 한번 쓰겠습니다. 신비한 지능 한번 쓰고요. 아, 변이 하나 나왔어. 자, 이걸로 얘 하나 때리고. 쳐. 턴 종료. 어, 칭찬. 잘했어요. 어, 실수했어요. 어, 잘했어요. 실수했구나. 어, 잘했어. 공격대장. 야, 서리바람 서린 좋아. 시작됐구나. 야, 시작됐네. 우와. 야, 드디어 왔네. 그분이 오셨네. 다음 턴에 불기둥이야. 어, 기다리고 있어. 다음 턴에 불기둥이야. 다음 턴에 불기둥을 보여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어, 다음 턴에 무조건 불기둥 나갈 거니까 요번 턴만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내고요. 그 다음에 어, 피를 빼놔. 얘 피 빼놔. 다음 턴에 불기둥이야. 좋아, 계속 뽑아봐. 어디까지 뽑나 보자. 데미지 좀 줘봐. 어디 한번 쳐봐. 쳐보십시오. 맞아주겠소. 좋습니다. 어, 일단은, 어, 어, 일단 인사를 하고요. 인사를 하고, 불기둥. 반다, 불기둥이다! 어이구, 어, 어떡해. 없어졌어. 어떡해요? 아니, 그 만톤 카드들 다 어디 갔어? 어떻게 하면 좋아? 다음에 내가 팔 코니까요. 어, 이거 뽑고서, 이거, 어, 센진 나가고, 그 다음에, 스톰인드 기사로 이거 잡으면 되겠네요. 아, 게다가 상대는 지금 대기 몇 개 없어요. 카드가 거의 끝났어요. 굿. 어, 자살하기 시작했고, 어, 급하다는 거죠, 그만큼. 어, 돌진이는. 어, 좋아. 좋은 판단이다.
아, 됐네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쪽이 도발이 없어. 도발이 없으니까 센진 내면 되고, 센진 내고 그 다음에 스톰인드 내면 돼요. 센진 내고, 스톰인드 내. 스톰인드 해가지고 얘를 누구 때릴까? 누구 죽여줄까? 공격은 이 자리를 먼저 때려서 죽이는 게 낫겠죠. 얘를 잡아주지 뭐. 자, 턴 종료. 자, 지금 제가 넣을 수 있는 데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넣을 수 있는 데미지가 다음 턴에 3, 6, 9에요, 9. 9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12거든요? 지금 큰일 났네요. 12. 내가 일단 9 데미지는 무조건 들어가. 아이고, 카드를 버려가면서. 항복할 것 같다. 항복할 것 같은데? 저 어떡하나? 일단은 좀 기회를 줄까? 상대에게? 일단 상대에게 기회를 주자. 상대에게 기회를 좀 줘. 상대에게 기회를 좀 주고, 상대에게 기회를 준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서 그때 할게요. 아, 고작 그건가? 아이구야! 아, 그런 거 하지마. 미안하잖아. 아유, 미안한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번 턴에 끝내주는 게 예의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때리고 희망을 주는 거야. 이렇게 치고서 아무 칼날까지 냈는데 못 죽일 것 같다. 못 죽일 것 같다. 아, 못 죽이는구나. 못 죽이네. 아, 연고슬 코스트 내 계산을 잘못했네. 아, 코스트 계산을 잘못했어. 아,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코스트 계산을 잘못했어. 연구 쓸걸. 좋아, 도발 좋다. 지금 저기가 연구가 있어요, 근데. 어머! 자살했다. 마지막 카드가 보고 싶었던 걸까, 그는? 항복보다 좋은 자살. 흑마법사에겐 자살이 있습니다. 네, 연승했습니다. 승리! 15레벨. 신비엔진은, 신비엔진 다 있는데.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